안녕하세요, 허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열차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해랑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열차 안에 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안에서 잠도 자고 샤워도 하고 밥도 먹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열차, 가격이 무려 300만원이 넘는 해랑열차를 지금부터 타러 갈 겁니다. 저는 예약을 몇 달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진이라서 예약을 못하다가 또 코로나 시즌에는 운영을 안 하다가 드디어 다시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국을 전부 다 돌고 열차에 호텔 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2박 3일이기 때문에 여기 캐리어랑 가방도 준비했거든요. 그럼 먼저 서울역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드디어 여기 서울역에 왔습니다. 해랑열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 3층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해랑열차 직결 장소 여기입니다. 들어갑시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 봅시다. 안녕하세요, 서재원이요. 네. 이거는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1일차, 2일차, 3일차에 대한 안내서를 받았고요. 여기 보면 한반도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진짜 한국을 이렇게 한 바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2박 3일 동안 먹는 거에 돈을 쓸 필요가 없대요. 여기 해랑열차 비용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무한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에서 대기하면서 음료수를 공짜로 주문을 했습니다. 오, 나왔다. 토마토 주스. 공짜. 사실 공짜는 아니죠. 티켓값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어쨌든 느낌은 좋네요. 이제 여기 앞에 모여가지고 열차 타러 간다고 합니다. 우와. 뭔가 초등학생이 돼서 소풍 가는 느낌입니다. 이야, 진짜 줄지어서 간다. 오, 저거다 저거. 오, 열차가 좀 다른데? 여러분, 평소에 타는 KTX 열차랑 좀 달라요. 색깔이 일단 아주 진한 파란색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오, 열차 좀 신기한데? 우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복도가 엄청 좁아. 여기다, 여기. 우리는 202호거든요? 오, 여기가 나온다. 여기다, 여기. 가보자. 오! 됐다! 짜자자자! 오! 침대 엄청 커! 우와! 타자마자 출발한다! 일단 여기 침대가 진짜 커요! 한 명, 두 명, 세 명이 누워 잘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침대이고 옆에 거울이 있어요! 안녕! 그리고 이쪽에 창문이 두 개 있어서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아. 여기는 천장이고 이렇게 앞을 보면 여기 소파가 있고요. 소파에 앉아서 창문 밖을 보며 커피를 한 잔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옷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요. 오, 이쪽에는 냉장고가 있고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네. 잠시만, 이거 DVD 아닙니까? DVD. 요즘 DVD 사용한 사람 있나요? 어쨌든 DVD 기기가 있고요. 그 위에 옷장도 이렇게 있고 그 옆에 TV가 있습니다. 안녕. 그 밑에는 거울이 있고 안녕, 좋아요. 그리고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비데가 되는 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기도 있고 또 거울이 있어. 안녕. 그리고 짜잔, 오, 샤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거울이 있어. 안녕. 그리고 여기 커튼을 치고 안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인 샤워장이 있고 특히 침대가 아주 큽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 따봉. 그러면 좀 전에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지금 4호실에서 승객들을 모아놓고 안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4호실로 가봅시다. 문을 잠그고 여기는 2호실이고 여기는 이제 3호실. 뭐 쭉 가야 돼요. 여기가 4호실인가 봐. 여기가 음식을 만들고 주방. 짜잔. 아, 커피도 있고 나눠 먹거든요. 그리고 쿠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 포도 주스. 마크, 오늘 아침에도 눈 오고 엄청 추운데 열차 하면 한여름이 엄청 더워. 짜잔, 초코쿠키, 바나나, 샌드위치 있습니다.
저기 뭐 포도주스까지. 아, 요거트도 있다. 짜잔. 여러분들 요플레 먹을 때 꼭 핥아 먹나요? 핥아 먹어야지. 여기 열차 사람들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오실로 갑시다. 오. 여기서 안내를 해줄 건가 봅니다. 고객님이 방문하시는 건강 수화 식품 가장 먼저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김일표. 그럼 3시간 동안 쉬겠습니다. 지금 섬진강 쪽에 있다고 합니다. 도착이죠. 20분 후에 전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나갈 준비를 해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테이블 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랑이라고 적혀 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거 열면 안에 짜잔 레인 크루즈 해랑이라고 적혀 있는 배지가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순천역입니다. 갑시다. 순천. 우리는 밖으로 나갑니다. 오, 저거다, 저거. 그 버스 있습니다. 관광버스. 우와, 이거 타고 갑니다. 오. 갑순. 우와. 여기입니다. 여기 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밥 시간은 무제한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있다가 버스에서 다시 만나야 돼요. 여기 자리에 이름이 적혀 있고요. 이거는 꼬마. 그리고 이게 짱뚱어탕. 짱뚱어탕. 약간 국물이 질퍽질퍽한데. 이게 신기하게 맛있어. 약간 떨지 않고 느낌입니다. 여기 남은 밥은 깨가 들어가 있는 그릇에 넣고 꼬마, 김, 야채, 생채 비벼서 먹었다. 아, 맛있었어요. 순천만습지. 밥 먹은 식당 바로 맞은편에 순천만습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새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를 준다고 해요. 여기 순천만습지를 처음 와봤는데 오자마자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 그 새인 두루미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오, 신기해, 신기해.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갈대밭이 나오는데 오, 갈대가 엄청 커. 갈대 높이가 2m를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바닥이 엄청 질퍽질퍽한 것 같고 저 밑에 아주 습한 곳에서 지능인데 거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순천 악인 읍성이라고 합니다. 진짜 사극에서 보던 그런 성벽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맵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집들이 있습니다. 여기 옛날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민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대신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개인이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근데 여기 안내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여기 집 한 채가 4억에 거래가 됐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느냐 확인을 하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의 입장료를 받는데 그거의 일정 부분을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준대요. 여기 입장료가 이분들의 수익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밥은 불고기입니다. 와, 식당 엄청 크다. 오, 우와. 방향 불고기? 우와, 맛있겠다. 그냥 고기가 아니고 양념이 된 고기예요. 달달해. 물냉면. 오, 다 먹었다. 강양역. 아, 돌아왔어. 202호. 됐다. 우와.
근데 20분 있다가 5호차에 가서 또 행사를 한대요.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가는 길에 간식도 받았고요. 여기서 플래너분들의 멋진 공연도 관람하고 또 멋진 아티스트분이 오셔가지고 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샤워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샤워장인데 여기는 향후 비누, 칫솔, 치약 없어요. 전부 챙겨와야 되고 수건만 있습니다. 샤워하고 오세요. 열차에서 샤워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아주 개운합니다. 따신 물, 아니 뜨거운 물 엄청 잘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가 대박인 게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쪽을 보면 지금 빛에 비춰가지고 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불을 끄면 열차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밖에 보이죠? 와. 여기 씻을 곳 챙겨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해가 다 안 떴습니다. 컴컴합니다. 여기 버스 타고 갑니다. 우와, 이 버스는 약간 반짝반짝합니다. 여기도 불빛 보이죠? 맛있는 빵 냄새. 우와. 이렇게 아침부터 뷔페를 가서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또 사우나를 가서 뜨끈뜨끈한 물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밥을 먹고 또 사우나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가갈리 바닷가가 보이는 곳입니다. 짜잔! 저게 강한대교예요. 그럼 우리는 저 버스를 타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운대 동백섬을 갔습니다. 여기서 산책을 하고 아쿠아리움을 가서 펭귄을 만났어요. 펭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또 무서운 상어도 보고 엄청 많은 해파리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수영장도 구경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은 해였습니다. 강할리 해수욕장에서 새우깡을 들고 있으면 생기는 일. 지금 레디요. 왔다. 이렇게 다시 해랑열차 방에 와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열차는 부산에서 경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낮잠 좀 자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가봅시다. 가자. 이번에는 경주를 갔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다양한 곳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갈비찜을 비롯하여 아주 다양한 한상 차림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해랑열차 2번 202호 짜잔. 우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고 연구원이랑 같이 왔었는데 좀 전에 저녁 먹고 나서 우리 연구원은 이제 내일은 연차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마무리까지는 허팝이 혼자 할 겁니다. 오늘은 해랑열차 3일차. 그럼 오늘은 뭐 하는지 봅시다. 오늘은 전동진역 아침 해 뜨는 거 보고 밥 먹고 온천 갔다가 부타산 무릉계곡을 산책하고 다시 해랑열차 타고 태백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일어납시다. 드디어 전동진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랑열차 마지막 3일차 시작해 봅시다. 오, 열차 나오자마자 바다야. 우와, 여기 우리가 타고 온 열차, 그리고 맞은편에 정동진 바닷가입니다. 오, 지금 구름 사이로 해가 뜨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빨리 소원을 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은 파란색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추워.
동해 보양 온천 컨벤션 호텔. 오, 추워. 그럼 이제 여기서 밥을 먹겠습니다. 일출 중인 해와 종동진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아주 푸짐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온천을 갑시다. 1층 온천. 와, 엄청 개운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소로 알려져 있는 무릉 계곡을 갔는데요. 와, 여러분들 진짜 이쁩니다. 대박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태백인데 여기서 한우 소고기를 먹을 겁니다. 이번에도 허팝이 혼자서 2인분을 먹습니다. 고기가 아주 연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와. 마지막으로 해랑열차 탑승객들이 모두 모여서 골든벨 퀴즈도 풀고 같이 마지막 인사도 하고 드디어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났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우와.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열차는 서울역으로 가고 있고 도착하면 끝입니다. 방에 올 때마다 바로바로 침대에 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해랑열차를 예약하고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해랑열차 여행을 해보니까 가격은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차에서 숙박도 하는데 이렇게 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히터가 뜨끈한 바람이 24시간 나오고 특히 열차가 이렇게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또 잘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 옷장도 있고 화장실 저 샤워장 이거 너무 좋아. 여기가 개인 샤워장 개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지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샤워를 했어요. 아 너무 좋아.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짐 다 챙겨서 갑시다. 그치. 안녕. 안녕. 가자. 우와. 가자. 조심하세요. 예. 네. 우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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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 보이죠, 서울역. 처음에 탔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안녕.